안녕하세요. 시계를 추천하는 남자 시추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계를 추천할 생각이에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34살 이정빈입니다. 시계를 사려 하세요? 네, 레더를 좋아해서 주로 레더 스트랩 시계를 차는데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좀 시원하고 가볍게 찰 수 있는 스틸워치를 사려고 합니다. 꼭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제가 해외를 자주 나가서 이렇게 월드타이머 기능이 있는 큰 베젤의 시계를 차는데 이번에 사는 시계는 좀 더 심플하고 간편하게 찰 수 있는 시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좋은 시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시계가 있습니다. 노더스의 콘트레일이라는 모델입니다. 자리를 이동해 설명할게요. 노더스는 2017년 5월 미국에서 설립된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도 LA에 본사를 둔 브랜드예요. 디자인과 조립 모두를 LA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미국이 시계 업계에선 변방인데다 브랜드 역사까지 짧으니 이게 믿을만한 브랜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노더스는 설립 2년 만에 마이크로 브랜드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설립자인 컬렌 첸과 웨슬리 곽이 시계 덕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꽤나 수준 높은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에타 2824 무브먼트와 STP-1-11 무브먼트 간의 비교였어요. 당시 국내에서는 STP-1-11 무브먼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읽으면서 브랜드에 호감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또 노더스 자체적으로 베스트 마이크로 브랜드들을 꼽은 포스팅도 있었습니다. 구루포 감마나 헬리오스 등을 꼽았는데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을 평가하는 것이 대단한 자신감으로 보였습니다. 노더스의 또 다른 매력은 LA에서 디자인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LA인 것처럼 이 브랜드의 시계는 유럽 시계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색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뷰용으로 받은 콘트레일 39 뮤트 그레이 모델은 회색 다이얼과 연한 연두색 인덱스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디자인은 예쁘지만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이죠. 케이스 역시 흔히 보던 디자인은 아닙니다. 가장 독특한 부분은 넓고 두툼한 베젤을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39mm 케이스가 시각적으로 더 작아 보입니다. 베젤이 넓어서 발생하는 효과죠. 시계의 전체 두께는 13mm입니다만 케이스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 위로 올린 베젤이 꽤나 높고 그 위로 다시 크리스털이 솟아있는 탓에 이 두께가 나온 겁니다. 다만 워낙 다층적으로 구성돼 있어서 두껍다기보다는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두꺼운 미국식 피자가 아니라 얇은 피자 위로 토핑을 잔뜩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등급을 사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러싱한 후 모서리만 폴리싱 처리해 보기 좋습니다. 특히 베젤 부분은 썬버스트 브러싱 처리에 다이얼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작지만 보기 좋은 디테일이죠. 시계는 전체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번쩍거리지 않습니다. 담백한 다이얼 디자인과 잘 어울리네요. 크리스털은 윗면이 평평한 박스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사용했습니다. 크리스털 아랫면은 무반사 코팅을 했어요. 뒷면은 솔리드 케이스 백이고 여기에 비행기들의 에어쇼를 펼치는 듯한 모습을 양각했습니다. 항공워치도 아닌데 왜 이런 디자인을 넣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방수는 200m까지 가능합니다. 케이스와 케이스백 사이에는 산업용으로 유명한 바이톤의 개스킷을 사용했다고 하니 더 신뢰가 가네요. 크라운은 크라운 가드에 보호받도록 설계됐어요. 크라운의 패턴은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어 마찰력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패턴의 크라운을 좋아합니다. 스포츠 워치 특유의 금속성 느낌을 잘 살려줄 뿐만 아니라 손가락과의 마찰이 좋아 크라운을 돌리는 맛이 납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크라운 설계인데 노더스는 이런 작은 점에도 미스가 없네요. 이 시계의 무게는 155g입니다. 시계 엔진으로는 미오타 9015 무브먼트를 탑재했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브먼트 중에 하나죠. 4Hz, 즉 시간당 28,800회 진동하는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초침을 멈출 수 있는 핵 기능이 있고 핸드와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장점이고 일평균 오차도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내외로 준수합니다. 제가 받은 시계는 하루에 약 7에서 8초 정도의 오차를 보이니 꽤 괜찮은 편이죠. 정빈씨, 여기까지 이해되죠? 시간당 28,800번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정도면 거의 진동벨 수준 아닌가요? 아, 그건 기계식 시계의 등시성을 위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소리예요. 시계에 감긴 태엽이 한꺼번에 풀리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장치에서 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팔레포크에 달린 인조 보석이 이스케이프 휠과 부딪히면 나는 소리예요. 다이얼은 아까 설명했듯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베젤이 높다 보니 다이얼도 깊이감이 있어 보입니다. 12시 방향의 로고와 브랜드를, 6시 방향의 모델명을 적어 놓았는데 주황색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띄네요. 다이얼에는 세공이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작은 색감들이 다이얼에 표정을 더해줍니다. 덕분에 지루하지 않아요. 날짜창 테두리를 한번 감싼 디테일도 좋네요. 회색과 연두색의 인덱스와 핸즈 조합이 꽤나 멋집니다.
야광은 스위스의 슈퍼루미노바 C3를 사용했습니다. 불 한번 꺼볼게요. 브레이슬릿은 케이스 윗면과 동일하게 브러싱 처리했습니다. H 형태의 링크고 너무 단단하거나 출렁거리지 않아서 착용감이 좋습니다. 브레이슬릿 마디가 얇아서 움직임이 꽤나 부드러워요. 잠금은 이중 잠금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푸시버튼 걸쇠가 좀 뻑뻑합니다. 보통 이런 방식은 열 때 눌러서 열지만 다시 결착시킬 때는 밀기만 하면 들어갑니다. 굳이 푸시버튼을 다시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계는 조금 뻑뻑합니다. 버튼을 눌러야 잘 들어가요. 리뷰용 시계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시계줄을 교체할 때 알아야 할 브레이슬릿 너비는 20mm입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550입니다.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싼 것 같기도 한 가격입니다. 미오탑 무브먼트를 썼는데 $500가 넘는 건 좀 비싸다라고 느낄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흠잡을 게 많이 없는 시계를 $600도 안 되는 가격에 구할 수 있다고 좋아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만 저는 이 시계가 마음에 듭니다. 사실 40mm 이하의 시계 중에서 가성비와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시계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노더스엔 꽤나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올리브색 다이얼 모델이 있는가 하면 베젤에 숫자를 넣은 모델도 있고 회전형 베젤을 탑재한 제품도 있습니다. 또 300m 방수가 되는 아발론이라는 모델도 있죠. 어떤 시계든 간에 홈페이지의 공식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자, 이만하면 시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정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이 깔끔해서 좋은데요? 어떤가요?